우리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절대로 무한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희망은 인류 최후의 보루입니다. 희망마저 무너지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신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희망을 지닌 인간은 두려워했습니다. 악의 근원을 퍼지게 했던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남은 언어가 희망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인간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신은 희망을 지닌 인간은 사라질 수 없으리라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희망이란 때로는 가냘픈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이거나 위태로운 길목에 처진 거미줄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는 거대한 마음의 그물망입니다. 이 거대한 그물망이 있기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마침내 인간은 희망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희망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약탈, 살육, 전쟁 등으로 얼룩진 지구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고 가난, 고통, 슬픔으로 드리워진 대지 위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희망은 삶을 핍박하는 실망과 절망을 갈아치우고 삶을 자극하는 욕망과 갈망을 내비치는 등대였습니다. 마침내 독일의 철학자 슈펜하우어가 외친 것처럼 진정한 희망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유혹의 언어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희망은 제2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한 희망은 그 끈마저 버릴 수 없습니다. 희망은 희생을 망라해서라도 지켜야 할 인류 최후의 언어입니다. 희망은 영혼의 닫히며 행동에 대한 자극이며 성취에 대한 동기입니다. 결실을 눈앞에 둔 우리가 어찌 인간 최후의 언어인 희망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